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8월 16일 목요일이죠. 자, 전일 휴장 관계로 해외시장 하락했던 폭 그대로 장 초반에 반영되었으나 그래도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84%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54% 하락. 자, 양대 시장 모두 하락 출발 시작했으나 갭 하락으로 시작했으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초가를 다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 전저점 부근이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 시연하고 있죠. 이걸 강하게 땡겨 올리면 땡겨 올릴수록 내일도 반등 지속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천억 규모로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간이 거의 약보합에 가깝게 마이너스 17억 매도. 그에 비하면 코스닥을 외국인이 슬슬 사줘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코스닥 좀 관심권에 이제 넣어둘 필요가 이제 있겠는데, 당장은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밀려주고 양봉 서는 거 다시 확인하고 일봉으로 수급이 완전 좀 안정적으로 돌아섰다 판단되면 코스닥은 접근할 것이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많이 매도 때리고 있는데 3,620계약 때리고 있는데, 오늘은 드문 경우로 선물 기간이 좀 방어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나중에 지금 추이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핵심은 푸드 옵션이라 했습니다. 개인이 48억 56억까지도 가는 거 봤거든요. 이러면 지수 안 빠진다 그랬어요. 닥터K가 말씀드린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푸드 옵션 사면 주식시장 지수 안 빠진다. 이해되십니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닥터K가 돈 많이 시장에다 갖다 바치면서 익힌 건데 여러분들 지표로 삼으셔도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현황 보시면 코스피 80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프로그램도 25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다. 코스닥 지금 오늘 현재 상황으로는 코스닥이 더 좋습니다. 자, 우리 대표 선수 지우 선수는 팬놈만 패라는 닥터K의 그 평소에 지론대로 팬놈만 패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지우야. 자, 하주님, 한동님 반갑습니다. 하니 고고 반갑고요. 자,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추석 체크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피 오늘 동향 보면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어요. 별로입니다 수급은.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손바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이제 수급만 좀 돌아서면 관심있게 좀 보겠다 이제 전략을 잘 수정하고 있어요. 선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문 경우로 외국인이 일방 매도에 가깝게 매도 때리고 있는데, 오늘 기관이 매수세 선물 매수세로 지수를 좀 붙들어 주고 있어요. 드문 경우입니다. 그죠? 이것이 한 2-3% 이내에 들어간 드문 경우입니다. 오늘. 그죠? 외국인 주구장창 패는데도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가끔 나와요. 그죠? 최근에 닥터K 방송하면서 이런 경우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5%에서 98%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 때리면 빠진다가 거의 95%에서 98%입니다. 자, 선물 봤고요. 콜옵션 보시면 콜옵션 별 뭐 의미 없어요. 개인이 던지고 있어요. 더 좋은 거겠죠. 기간은 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 정도 들어온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오늘의 포인트 푸드옵션입니다. 푸드옵션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자 42억 2억 47억 합하면 얼마입니까? 90억 정도 되죠. 자, 푸드옵션은 90억 때렸어요. 밑으로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밑으로 쭉쭉 빼줄까요? No! 반등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닥터K 오늘 주식 사자 그럽니다. 현물의 상황은 별론데 저 메커니즘을 닥터K는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억 같은 작은 돈 아니에요. 위로 반등하면 주고 난 다음에 빠지도 빠진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여기 보시면 자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39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플러스 4.0% 상승 중이니까 베팅하는 겁니다. 아침에 초장에 베팅했어요. 자, 삼성전자. 자, 양봉. 하락 이후에 양봉 서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 당일에 외국인 매매 현황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점 부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한 이후에 별로 안 빠졌어요. LG화 마찬가지로 사라 그랬고요. 자, 여기 지지권입니다. 가다가 좀 밀렸는데, 자, 만약에 우리 지우 선수가 여기 만약에 팔아먹었으면 다시 사라고 제가 채팅방 날렸어요. 지우가 바쁜 모양인데 여기서 들고 있었거든. 그러면 아침에 손절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닥터케이가 크게 손절을 사인 안 줬으면, 버텼다면 여기에서 밀릴 때 분명히 던졌을 것 같은데, 다시 사라, 지우야. 만약에 팔아먹었으면, 이거 5분봉보다 긴 1봉을 더 기준을 했을 때,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화재, 마찬가지로 지지권에 지지하고 있어요. 그죠? 네이버. 네이버가 가다가 좀 밀렸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지지권 아직 지지하고 있어요.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 뭐 비슷비슷합니다. 매수세 크게 안 밀려요. 현대차 사라 그랬어요. 아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외국인 매수세도 잡히고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오늘 감히 매수에 들어간다? 야, 상식적으로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어가라 그랬어요. 일단은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정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닥터케이가 매일매일 분석하는 시그널, 그러니까 분석 지표를 판단해 봤을 때 매수해도 되겠다. 포트폴리오 추가. 자, 여러분들께 제가 15%씩 추가 포트폴리오 구성해라 했는데 구성을 별로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5% 10%밖에 안 들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85%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자, 깨질 때는 70% 100%로 들고 깨지잖아요. 반등 시도 나올 때 15% 20% 들고 있으면 그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채팅방에 날렸습니다. 그쵸? 자, 오늘 사라고 말할 만한 간큰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공할 것 같으네요. 그죠? 남들 무서워서 던질 때 주워 담는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업종 대표주,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없는 회사들, 삼성전자, LG화학, 삼성화재, 네이버, 현대차 사고 싶었던 거 조정받을 때산 겁니다. 큰 손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손실 없게 잘 빠져나올 자신 있어요. 어느 정도. 자, 셀트리온 삼형제 체크해 볼게요. 자, 아침에 너무 싫어요. 손가락 3개 꼽았던데. 다음부터 오지 마라. 이. 싫으면. 싫은데 말라 오냐? 쓸데없구려. 다른 잘하는 사람 보러 가라. 자, 셀트리온. 자, 25만원대 지켜야 된다 했고, 25만원대에서 반등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죠? 25만원대가 지지권이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지지권이란 게 어느 정도 지금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낙폭이 제법 큰 오늘이었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만원만 잘 지킨다면 여기 위에 그렇다고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27만원, 28만원이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 중요하고, 셀트리온은 똑같아요. 25만원 안 깨야 돼요. 깨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오늘 매수세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셀트는 헬스케어. 야, 여기 지지하고 있습니다. 8만원대. 8만원대 잘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77,000원.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여기를 안 깬다면 반등 시도 나올 수는 있으나 여기도 강력한 저항대 지금 봉착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좀 잡히네요. 일단 양호.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41, 7만원권 여기 지지해야 되거든요. 깨지게 되면 65,000원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되는데 깨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 생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접근을 해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더 눌려주고 40, 한 2, 3만 원대까지 눌려주고 양봉 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완전 배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외국인이 좀 들어와요. 여러 가지 분식 회계나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밀겠답니다. 삼성에서 밀겠답니다.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HLB. 자, 저항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도 20일 돌파하면 위로 조금 더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65,000원권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이나 다른 종목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네이처셀은 접근하면 안 되고요. 자, 한미약품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한미약품은 관심권에서 제외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벌써 뺐는 것 같네, 그죠? 뺐습니다. 자, 여기 강한 저항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자유님도 오셨네, 그죠? 자, 자유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 어느 정도 제가 제시한 대로 했습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얼마에 몇 프로 가지고 있다. 올려보시고. 자, 현대건설. 남북 경협이 강세인데, 자, 여기 크게 밀렸던 자리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매수세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외국계 매도세. 그죠? 근데 긴 흐름으로는 기관의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과 통신주가 주도주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LGU 플러스 플러스 2.5%입니다. SK텔레콤 플러스 1.73%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물론 들어가 있진 않지만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현대로템도 야, 7.68.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는데, 그죠? 강하게 말씀 안 드려도 현대로템 살만한 자리 왔는데 여기까지 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데 잘 치고받고 했다면 뭐 수익률 괜찮았겠죠? 좋은 사람들 양호, 대아TI 양호. 근데 따라가지는 못해요. 위에서 엉봉 떨어지면 적당히 끊어가야 됩니다. 두산박캡도 양호. 야, 자, 현대 엘리베이 들고 계신다 했는데 잘 하기로는 여기서 던졌어야 돼요. 절반 이상, 그죠? 제가 그런 전략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들고 가고 싶으면 여기서 다시 절반 정도 다시 주워 담고 오늘 또 절반 던지고 여기 깨지면 절반 던지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9만원 초반까지 밀리면 그때 다시 주워 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나아 보입니다. 끝까지 들고 가면 먹은 거 토해냅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렇지 여기서 안 던졌으면 여기 지금 많이 토해내잖아요. 그죠? 던지고 절반 들어가고 다시 던지고 절반 다시 들어가고 충분히 가능한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거 소설 아니에요. 위에서 밀릴 때 절반 던지고 밑에서 반등 나올 때 다시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밀리면 또 절반 던지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고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오늘같이 빠지는데도 다른 종목도 사라고 이야기한 거 보셨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장중 스팟은 최근에는 길게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잠깐 채팅방에 삼성전자 45,250원, 삼성전자 45,250원 반등 시도 넣으면 큰 무리 없고 10%. 삼성화재 272,500원. 자, 1,000원 빠졌고 무리 없고 현대차 123,000원 플러스 중이고 네이버 76만원. 네이버가 조금 빠졌네요. 그죠? 네이버 조금 빠졌고 5%입니다. 5% LG화학 368,000원. 거의 보합이네, 그죠? 자, 그러면 적당하니 추가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시장 한번 더 체크하고요. 자, 아까 제가 미션 드렸던 게 뭐였더라? LG화학을 5% 정도 더 넣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추세가 여기를 잘 지키면 큰 문제 없어요. 오늘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 반등 시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니 넣어갈 겁니다. 자, 체크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10%잖아요. 삼성전자, LG화학. 저는 LG화학 약간 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놓고 싶어요. LG화학 지금 5% 사놓으세요. 자유님, LG화학 5% 사놓으세요. 밀려도 걱정 없습니다.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밑으로 35만건 밀려도 또 사놓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5% LG화학은
그렇고 삼성화재. 삼성화재 잘 먹었던 종목이잖아. 삼성화재 몇 프로입니까? 삼성화재가 5%밖에 안 되죠. 삼성화재 지금 가격에 바로 사놓으세요. 5%. 이것도 걱정 없습니다.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여요. 네이버는 네이버도 5%잖아. 아, 네이버 5% 사놓으세요. 10%씩만 맞춰갑시다. 현대차도 5%잖아, 그죠? 현대차는 12만 4,500원 오면 5% 사놓으세요. 10, 여기 약간 밀리면. 그 전에 안 던집니다. 124,000원에서 4,500원 사이 오면 5% 더 추가해가 들고 가세요. 이거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장대 양보 안 세워요.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자, 융통성 있게 해냈습니다. 자유님. 현대차는 적당하니 126,000원 이상만 사지 말고 그 밑에서 적당하니 사놓으세요. 적당하니. 여기 적당히 밀리면. 아시겠죠? 124,500원이나 여기 인근에서 적당한 수도방 보이면 5% 사놓으세요. 그래가 전체 비중 10%씩 다 추가할 겁니다. 10%로 다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화재, 현대차, 네이버, LG화학, 한, 둘, 셋, 넷, 다섯 개. 50% 딱 채워갈 겁니다. 야, 시장 빠지는데 5% 해도 돼? 50% 해도 돼? 됩니다. 시장 빠질 때 100% 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다 빠져나가는, 다 도망가는 장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와, 이거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가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어요. 자유님, 깨질 때 100%로 깨졌다 안 깨졌다? 깨졌다 안 깨졌다? 깨졌으면 100%로 깨졌으면 7번 남겨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퍼센테이지 남겨보십시오. 앞에 예전에 깨질 때. 자, 여러분들 깨질 때 100%로 깨져가 대박 깨지고 먹을 때 반등 나올 때 겁나가지고 찔끔 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제가 사느라는 거 다 사놓어도 50%입니다. 깨질 때 100% 깨졌는데 자유님한테 지금 탓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 많아요. 겁나가지고 못 사요. 겁나고 못 산다고요. 박살날까봐. 100% 안 넣지 않습니까?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딱딱딱딱 더 추가해 넣어야 되는데 닥터케이가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적당히 추세 살아있다 판단되면 적당히 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실어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은 공부가 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기초 강의에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느낌 올 겁니다. 자, 현대차 돌파해냈어. 밑으로 지지, 그러니까 밀려도 지지할 가능성 높아 추가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슬슬 올라오고 있죠. 이건 그런데 삼성전자는 좀 내비둘 겁니다. 추세가 최고 안 좋아요, 현재까지는. LG화학 여기서 지지받아가 올라갈 가능성 더 높다 보이고 삼성화재도 안 죽잖아요. 네이버도 여기서 올라가다 좀 튕겨 내려와서 그렇지 그만합니다. 현대차 밑에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고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살만해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는 좀 들고 갈만합니다. 적당하니 주식하면서 그것도 적당하니 안 들고 가면 무슨 종목을 들고 갈 겁니까?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풋옵션 추세입니다. 풋옵션 추세. 풋옵션 3일 동안 지금 90억이에요. 90억. 3일로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요거 빼면 이틀 만에 90억이에요. 이거 그냥 안 둬요. 죽여버리고 밑으로 빠지도 빠집니다. 이해되십니까? 90억. 냠냠냠 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조진다고요. 조지더라도. 하루 이틀 늦게 간다고 뭐 큰일 납니까? 아니거든요. 90억 안 작아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렸죠, 저번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능하면 외국인들 2천억 규모에서 좀 줄여서 매도 폭 줄였으면 좋겠다. 코스닥은 계속 외국인 늘어나가면 좋겠다. 선물 오늘 기관이 잘 받치고 있는데 외국인과 개인의 선물 포지션 바뀌면서 같이 땡겨주면 좋겠다. 풋은 저 입장에서는 더 사줘라. 50억 70억 더 사줘라. 그래야만 주가는 반등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중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누르십시오.
그리고 종모양 딸랑딸랑 편하게 모든 알림 수신으로 바꿔놓으시면 닥터케이 생방송할 때 알림 갈 겁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날려주십시오. 무료 방송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무료입니다. 공부 안 되신 분들 추천 방송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좀 하시고요. 자, 광고 들어주시면 닥터K에게 스킵 안 하고 들어주시면 도움 됩니다. 내 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